오늘 오전 충북 옥천에 있는 모친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하. 내일이 유경수 여사의 서거 50주기인데 이를 기리는 일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이자 지난 4월 10일 그때 투표소를 찾은 것 이외에는 알려진 외부 활동이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들려온 외부 활동 소식이고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생가 입구에 도착을 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유경수 여사의 영전 앞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측근들과 간간이 대화 나눈 모습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방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일부 주민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라라는 덕담을 나눈 뒤 약 20분간의 짧은 방문을 마치고 차에 다시 올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 표정이 아주 좀 좋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밝아 보이기도 하고 네.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저희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생가하고 저기 충북 오천에 있는 그 생가인데 저 생가가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99칸 대가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조선시대 때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집이죠. 99칸이면. 저 집에서 유경수 여사가 태어나고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바로 어머니의 집에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오고 이제 그립기도 하고 뭔가 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좀 위로도 받고 그래서 얼굴 표정이 저기 저렇게. 유경수 여사의 방이라고 그 머물 유년 시절 머물던 방이 있나 봐 지금도 잘 보존돼 있나 봐요. 네. 저 저기서 유년 시절을 야, 보냈고 침구류도 있고네. 저 집이 조선 시대 후기에 지어서 상당히 낡아졌었는데 나중에 복원을 해서 일종의 좀 기념관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네. 저 곳을 찾으면서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조금 힐링을 한 위로를 받은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글쎄요, 힐링도 됐겠지만 오랜만에 모친의 이 생가를 방문해서 힐링도 됐겠지만 저 자리 가서 모친의 엄마의 그 생가를 갔을 때 만감이 또 교차했을 것 같다. 왜냐면 벌써 유경수 여사가 서거된 지 내일이면 진짜 50년이 되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유경수 여사는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던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쏜 흉탄에 숨을 거뒀습니다. 저때 진짜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유경수 여사는 서울 현충원에 안창되었는데 유경수 여사 기념사 앞에 매년 8월 15일 서울 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어왔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할 때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어머니 생가를 찾은 건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충북을 방문해 들른 이후 12년 만입니다. 아, 해마다 들른 게 아니었어요? 해마다 들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8월 15일 49주기 당일에는 어딜 들렀는가? 그때 모습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네.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입니다.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생가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서 49주기 전날에 아버지하고도 여러 번 왔었고 모시고 왔었고 여기 걸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실 겁니다. 바로 작년이에요. 모친 서거 49주기 때 작년에는 이종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부친이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네요. 그때는 또.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도 그러니까 다시 그 대구로 와서 거의 이제 그 바깥으로 행보를 하지 않다가 거의 첫 번째 행보가 부친의 생가를 간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만 네.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네. 왜 그럼 자주 들르지 않았을까? 아까
동영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 말이 있어요. 가슴이 좀 점점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가슴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글쎄요, 현대사의 어떤 비극 중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 비극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총격에 의해서 흉탄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5년 차이로 그렇게 됐어요. 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물으면 나의 어머니 유경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시에 어머니의 피 묻은 한복을 울면서 빨던 기억. 1974년 8월 15일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사실 발걸음을 자주 못하게 하는 것도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슈를 다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바로 이슈화돼요. 정체적인 행보로 읽혀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쉽게 이렇게 행보를 할 수 없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다. 뭘까요, 어머니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종관이라는 분이 붙인 이름 성함인데 대부호였어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 셋째 딸인데 이 딸을 굉장히 아꼈답니다. 그래서 배와 요거를 나와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곡간 열쇠를 맡겼대요. 곡간 열쇠를. 네. 그런데 이 유경수 여사의 모친 아이고 영수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어디에 가사에 쓸 일이 있다 했더니 유경수 여사가 당시에 곡간 열쇠를 잡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데요? 아버님한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제가 못 드립니다. 어머?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우와.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공과 사를 가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죠. 또 이 지금 영부인 시절에도 똑같았대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이 박근혜, 박근영, 또 박지만 이 자녀들에게 공과 사를 구분해라. 공적, 사적인 감정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지 마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그 뭐 생가를 찾는다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매년 찾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 몇 장만 공개가 됐어요. 어떤 뭐 말 같은 거 안 남겼나요? 그러기가 어려웠던 것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제 동행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취재진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또 사진상으로도 그래도 누가 참여했는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근으로 불리고 이제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유영아 의원 같이 동행을 했고요. 특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동행을 했고 한 3명, 4명 동행해서 소규모 인원으로 이제 비공개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측근들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특별한 메시지를 밝히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뿐만 아니라 공개 행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사저 인근의 전통시장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월 26일 국내 편집 상인들과 대화도 나눴고 네. 또 이제 동행했던 유영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좀 대화하면서 직접 물건도 사고요. 네, 공개 활동을 하는 것이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목도 됐던 날이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또 44주기 추도식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공개 일정이 아주 자주 있진 않으나 그래도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 뭐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어떤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애틋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만 연장을 하면 사실 성황대 전자공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공학이 발전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프랑스에 유학가 있다가 정말 자기는 정치 같은 거 전혀 생각 안 했었대요. 그런데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이런 운명을 달리한 것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다 했어야 됐다.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냥 생활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또 운명을 달리한 것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잠적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정치판에 들어왔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이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하고 그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도
박 전 대통령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 뭐 주민분들 많다면서요. 막.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 됐어요. 도리어 그렇게 여겨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까이 가면 뭐 정치에 입문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도리어 정치적 행보를 좀 더 자제하였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